후보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편향성이 여러 차례 드러났고 위장 전입 전력도 거짓말까지 한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KBS 구성원들로부터도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5점 만점에 3점이나 3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 모두 발언에서도 KBS는 그 어느 매체보다도 정확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국방송공사 설치의 근거법이 되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면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께서 KBS 보도본부장을 지내셨는데 보도본부장을 한 기간을 포함해서 KBS가 공정하고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고칠 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평가는 국민들의 신뢰는 충분히 지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현실 인식 자체에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방향도 바로 가져갈 수가 없는데 지금 후보자의 그런 인식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큐시트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수십 회 수정하고 삭제한 사건, 북한 원전 추진 관련 축소 보도, LH 사태 물타기 보도, 야당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편파 보도, 민노총 집회 축소 보도에 정권과 북한의 눈치까지 보는 보도 등 4년 내내 엉망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코 잘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예 시각 자체가 애초부터 편향적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후보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편향성이 여러 차례 드러났고 앞서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은 위장 전입 전력에 또 거짓말까지 한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KBS 구성원들로부터도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인 2017년 9월 21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간부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파업에 중립은 없다고 한 성명에 동참했고 23일 부역자 공범자라는 호칭과 함께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KBS에 그들의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협박하는 성명에도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업의 목적 중의 하나가 강규영 이사의 해임이었는데 대법원에서까지 부당해임으로 판결이 났고 한 이런 사안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후보가 한 일이 어떻게 공정한 KBS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정치적 견해가 다른 직원들을 보복하기 위한 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이 진미위 활동은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전임 양성동 사장은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음에 보도본부장 시절에도 친녀 성향의 프로그램 방영을 위해서 강원도 고성 산불 보도를 미루어서 KBS가 과연 국가재난방송 주관사가 맞느냐는 논란을 일으켰고 시사기획 창, 태양광 복마전 보도의 재방송을 불방시키는 결정을 해서 KBS 취재 보도 시스템의 중립성을 망가뜨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사안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위원님의 고성 산불 같은 경우는 제가 명백히 사과드리고 뭐 재난 방송 개선에 바로 노력을 해서 다음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진미가 불법 기구로 인정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승동 사장의 부분은 지금 현재 법리적으로 좀 다투고 있는 사안이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앞장서거나 가담을 하고 그런 것을 인정받아서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데 어떻게 공정을 입에 다느냐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국민들이 보기에 그 이 김 사장 후보자는 공정하다고 인정할 것 같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국민들에 따라서 평가는 뭐 달리 하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때그때 저널리스트로서의 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맞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에 맞서서 한다고 하면 그 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은 주로 권력으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권력,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선 지 지금 4년 6개월이 지나가는데 그동안 이 정권의 어떤 여러 가지 방송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저해하는 일에 관해서 후보자가 저항하든지 바로잡은 일이 있습니까?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명, 그 직원들 서명 부분, 함께 서명했던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보도본부장 시절에는 정치권이나 여러 권력으로부터 어떤 위압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정직하고 양심에 있게 말씀을 하셔야 해요. 응? 사전에 뭐 다 조율이 돼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겁니까? 권력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판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한 건도 없었다. 그걸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경험한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 저 이 후보자에 대해서 KBS 내부에서 함께 일해본 사람들이 주로 한 평가가 5점 만점에 3점이나 3점. 100점 만점으로 아마 60점, 겨우 과락 점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들의 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하더라도 이게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구성원들로부터 5점 만점에 3점 받아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러고도 내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KBS를 맡아서 이끌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견강부회 아닙니까? 네, 그 평가를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고요. 다만 그 조사에서 그렇게 말을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독립 관련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 남은 사장 임기 중이나 남은 기간에도 임명을 받으면 권력에 대해서 독립성을 공정하게 야당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해주길 바랍니다.